윤아 씨가 지금 2년 2개월 만에 네, 이 무대에 오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노래를 시즌2에서 처음 부른다고 하길래.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여기저기 네. 다닐 때가 많다 보니까. 네, 아주 이 열심히. 노래가 아주 요즘에 그 챌린지처럼 네. 사람들이 많이 도전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어때요? 그거 보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가창력의 척도 같은 노래가 된 것 같아서 약간 저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면서도 아하. 또 흐뭇하기도 하면서. 아까 전에 윤아 씨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우리 저기 방청객한 당황하셨죠? 여러분 당황하셨죠? 그거 제일 어려운 부분 같던데 그거를 저도 어려워가지고 책임전가 좀 해봤어요. 잘하시던데요. 몇몇 분이 약간 이거를 막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당황하신 모습이 담겼는데 사실 윤아 씨가 오늘 감기로 또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네, 제가 후두염이 좀 와서 겁을 많이 먹었는데 오늘 아주 마법의 주사를 맞고 지금 약간 약발이 오른 상태로. 가창력 좋은 가수들은 또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저희는 맨날 허리 아프고 막 무릎 아프고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후두염 같은 건 사실은 안 걸려봤거든요. 근데 약간 후두염 걸렸다는 게 약간 부러운 느낌? 아, 후두염이라는 걸 걸릴 수 있구나. 약간 저도 제가 요즘에 보컬 레슨 봤거든요. 그니까요. 그래가지고. 너무 멋져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정말? 저 노래 부르신 것도 봤어요. 제가 요거 윤아 씨 거 한번 예. 진짜요? 아니 지금 말고 지금은 안 되고 제가 도전을 너무 당황했어.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후두염이 걸리는 그날까지 그때 다시 정상에서 만나요 윤아 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근데 이 노래로 대통령을 만났다는 얘기 들었어요? 가끔 나라님한테 불려가긴 하는데. 네네. 왜? 어떤 이유로? 이번에는 네 사건의 지평선의 개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려줘서 고맙다고 과학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네. 블랙홀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뭐 이런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부끄럽지만. 아니 너무 어이없. 지금 누구 째려보고 있는 거 아니죠? 진짜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네네. 심장이 막 무대에 설 때보다 떨리는 거예요. 우주 경제 간담회? 네. 네, 거기를 왜? 그니까요. 그래서 막 로켓 쏘시는 분 막 되게 다양하게 오셨어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쫙. 네, 막 우주복 만드시는 분, 막 어디 궤도에 뭐 얼마 전에 그 누리호 쏘신 분 막 저기 다 계신데. 막 우주에 관련된 분 다 왔어. 저보고 5분 동안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했어요? 뭐라고 했더라? 기억도 안 나. 뭘 열심히 써서 가서 읽었는데 무지 떨리더라고요. 또 우리는 또 이렇게 또 불러주신 데 있으면 웬만하면 또 가야 되니까. 그럼요. 예, 가서 또 열심히 하는 만큼 또 해야죠. 네, 열심히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근데 저랑 활동 시기가 은근히 겹치는 때가 많았는데 좀 음악이 너무 성향이 달라서 그런가, 그쵸? 별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선배님하고 마주쳤던 강렬한 기억이 있어요. 저랑요? 네. 언제죠? 약간 불안한데요. 바야흐로 2008년도였고 2008년 유고걸 하실 유고걸. 때예요. 화장실에서 마주쳤는데. 방송국 화장실이요? 네. 지금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선배님이 이렇게 머리를 감고 계신 거예요. 세면대에서 비누로. 아니 저는 핑크를 보고 자랐잖아요. 네. 야, 핑크를 이효리 선배님이 세면대에서 비누로 머리를 박박 감고 계시는데 저도 모르게 와라는 탄성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선배님 너무 대단하세요 이랬어요. 근데 머리를 이렇게 감으시다가 한쪽 눈을 이렇게 감으시고 뭘 대단해 머리 감는데 이렇게 하셨던 굉장히 강렬한 기억이 역시 있어요. 예, 예나 지금이나 저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근데 너무 멋있었어요. 그게. 뭐가 멋있어요 그게?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소탈하고 너무 멋있었어요. 예나 씨는 그렇게 방송에서 머리 감으라고 하면? 아직은 안 감아봤는데 선배님 시키시면 한번 감아볼게요. 저는 이제 방송국에서 주로 머리를 많이 감았어요. 왜냐면 아침에 머리를 감고 오면 들어올 때 또 모자를 써야 되잖아요. 리허설 할 때. 그럼 리허설 하면 또 모자를 쓰면 머리가 또 눌리고 하니까. 또 패션이. 네, 그렇죠. 또. 그래가지고 이제 리허설을 마치고 이제 화장실 가서 많이 감았죠. 그래서 네. 그렇구나. 그때 윤아 씨는 무슨 활동하던 때였나요? 저는 텔레파시라는 텔레파시. 곡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네. 아주 푸릇푸릇할 때. 네, 완전. 어머나. 윤아 씨와
저기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아 멋있어. 어 세상에. 아니 저때 약간 스모키 유행이어가지고 눈두덩이들이 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저기 창법이 지금이랑 또 많이 다르네요 윤아 씨. 느낌. 그러고요. 나게 이러네요. 아 저때 약간 아 왜 어렸을 때는 멋있는 거 되게 동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이 들수록 점점 귀여운 거 좋고 핑크 좋은데 저때는 막 되게 거, 멋있어 보이고 거. 싶어가지고. 에이, 맞아요. 저를 땁니다. 자 20주년 숫자 가시는 의미가 사실은 뭐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네. 저도 이제 26년 와, 차거든요. 네. 곧 30을 바라보고 계신. 네네. 윤아 씨는 그 팬들이 준 팬레터를 다 보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20년치 팬레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그게 박스로 한 몇 박스 돼요? 네, 일단은 제가 저 천장에 올려놓은 것도 있어서 지금 다 못 꺼냈는데 몇십 박스 되겠네요. 네, 이렇게 꺼내서 막 가끔 보거든요. 네, 네 너무 좀 애틋하죠. 제가 막 버리기 아까운 마음인 거예요. 저는 팬레터에 그런 내용보다는 언니 뭐 예뻐요, 어때요, 뭐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약간 요구사항이 많아요 팬들이. 오, 어떤 예. 요구사항이 있어요? 뭐 팬미팅 해주세요, 이 노래 해주세요, 저 노래 해주세요, 메이크업을 이렇게 해주세요, 머리를 이렇게 해주세요. 오 좋다. 네. 조련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오. 절대 안 당하죠. 아. 네. 제가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해주지 아, 그럼... 않을 거예요. 좀 저는 좀 털어버리는 편인데 또 윤아 씨처럼 이렇게 꽁꽁 이렇게 간직한 모습 보니까 또 예쁘네요. 예. 저도 좀 그런 마음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말할게요. 네. 마음은 또 다 네. 애쓰신데. 네, 윤아 씨가 그리고 피아노는 뭐 너무 잘 치시는 모습은 방송에서 많이 봤는데 네. 또 이번에 새로운 악기를 또 배우신다고 들었어요. 네, 일렉 기타를 배우기 야, 시작했어요. 일렉 기타 매력 있는데, 그쵸? 와, 그냥 특히 여자가 치면 또 더 매력 있는 느낌이 있어요. 잭만 딱 꼽으면 그냥 자가장 나오니까 장장. 진짜 네네. 멋있어요. 우리 남편이 기타를 치잖아요. 네. 근데 어쿠스틱 기타 칠 때랑 일렉 기타 칠 때랑 다른 사람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 다른가요? 뭔가 어쿠스틱 칠 때는 옆집 오빠 같고 교회 오빠 같은 느낌 있는데 일렉 딱 칠 때는 남편이다. 막 덮쳐버리고 싶은 그런 어떤 그런 매력이 좀 뭔가 섹시한 매력이 있어요. 윤아 씨 그럼 오늘 한번 섹시한 매력 볼 수 있을까요? 아, 한번 해볼까요? 네네. 아. 선배님께서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으실 때 그 활동하셨던 유고걸이라는 아우, 곡을 감사합니다. 약간 뭔가 제가 좋아하는 얼터너티브한 느낌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잘 들어볼게요. 네. 허, 떨리는구만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이거 유곡을 말고 혼자 연습한 네. 곡 또 있어요? Thank you. 아직 이게 알았어. 아, 너무 감사해요. 이게 완벽하네요. 저의 첫 번째 일렉 기타 곡이에요. 아니, 너무 영광인데요. 너무 영광입니다. 자, 체조 경기장에서 이번에 콘서트를 하신대요. 근데 이틀 다 매진됐다고 들었어요. 아, 네. 어떻게 이틀을 다 매진을 시키죠? 저도 될 줄 몰랐어요. 진짜 대단해요. 솔직히 진짜 될 줄 몰랐고 좀 비어 있어도 그냥 우리끼리 좋은 자리에서 본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하고 열었는데 매진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래도 가끔 또 취소포 같은 것도 나오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포도화를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 활동을 많이 안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팬들이 많고 요즘엔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 약간 네. 예전에는 이 친구 요새 뭐하지? 이 친구 요새 왜 안 나오지? 이 친구 요새 좀 음악 활동을 소홀히 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 활동, 이 촬영하면서 느낀 게 아 내가 잘 몰랐구나. 요즘에는 이렇게 팬들이랑 소통하면서 또 다들 각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명절 때 이제 아 너 왜 텔레비 안 나오니? 이런 소리 조금 듣고 싶기도 하고요. 네. 진짜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더 열심히 좀 제가 아는 것만 하지 말고 좀 새로운 걸 많이 해봐야 되겠다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일단 그래도 매주 이렇게 레드카펫 그렇죠. 일단 이거부터 열심히 하고 너무 네.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멋진 윤아 씨 한 곡 더 청해 듣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어떤 곡 불러주실 거예요? 기다리다라는 곡을 20주년 버전으로 네, 이번에 발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 곡을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2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윤아 씨가 20년 만에 다시 기다리다는 노래를 이 자리에서 불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나의 감사합니다.